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 제목은 쓰임받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마 교육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걸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앉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늘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깜빡깜빡 잊어먹는 그런 병이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도 1, 2, 3등이 있는데 3등이 뭐냐면 올라가다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한참 고민을 한대요. 올라가다 넘어졌던가 내려가다 넘어졌던가. 2등이 있어요. 택시를 탔대요. 기사 양반, 내가 깜빡깜빡 잊어먹는 버릇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디 어디까지 갈 테니까 저를 좀 잘 데려다 주세요. 한참을 가는데 어디 가는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 기사를 툭툭 쳤대요. 제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그러더라네요. 1등이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벨이 울리니까 다리미를 쥐다 갖다 댔다네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잘 배웠죠. 잘 알죠. 그런데 깜빡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다시 기억나고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약해 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40살의 왕이 돼서 40년 쓰임받았고 다윗은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쓰임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돼서 40년 쓰임받아 이 120년을 우리는 통일왕국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서 사울 40년, 다윗 40년을 하나님이 오늘 딱 요약하기를 사울은 40년 쓰다가 내가 패하였다. 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버렸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40년 쓰는데 쓸수록 마음에 합하여서 더 크게 쓰고 깊이 쓰고 끝까지 쓰는데 자손 대대로 써서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다윗의 혈통이 쓰임받도록 내가 사용했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써야 사용된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면 써지는데 마음에 합하면 더 크게 쓰고 자손 대대로 쓰고 끝까지 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선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결정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이 시간 결정해 봅시다. 1번 쓰임 받았지만 패하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손들은 하나님 축복이 없었으면 좋겠다. 2번 하나님이 그동안에 크게 써주지 못한 내 모습이지만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3번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감사한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더 들게 해서 더 크게 쓰고 끝까지 쓰고 자손 대대로 쓰는 은혜를 받고 싶다.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스럽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겠지만 자손 대대로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함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패하였다라는 말로 사도행전 13장에서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말을 두 번 말씀하신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배경은 제사였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어요. 적군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목사님이 일주일이 가도 안 오세요. 그때 사울이 판단하기를 건 부득이한 상황이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출정하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께서 오셨어요. 어찌된 일이냐? 사울이 말합니다. 적군은 밀려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풍전등화 위기에 있어서 부득이하여 제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이 현대어로 뭡니까?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치매라는 뜻입니다. 치매라는 말의 뜻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길게 자손 대대로 끝까지 쓰려고 불렀지만 오늘부로 하나님은 당신 길을 이은 새를 이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시작하셨다. 자손들의 축복은 오늘로 끝이 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울이 왕이 된 지 두 해 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2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걸 하나님이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7장을 말합니다. 느비짐 골짜기를 모세가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아멜렉들이 뒤를 쳤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갔는데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 사사시대까지 약 450년에서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에게 그들을 가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기어다니는 들까지 생명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가왕을 살려줍니다. 살찜 짐승들을 다 끌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는 길갈로 오기 전에 갈멜로 갑니다. 갈멜에 가서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위대함을 만방에 드러낸 다음에 살찜 짐승들을 끌고 길가래와 뒤뜰에 감춰놓습니다. 사울이 오셨습니다. 저 짐승스리가 무엇인가? 그때 사울이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골라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난 거다.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이용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말하면서 허튼 짓 그만하라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하나님은 당신을 쓰는 걸 포기하셨다. 당신은 끝났다. 선언하고
사무엘은 고향 땅 라마라요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복준다고 해서 정말 복이 오는 것인가? 여러분, 사울 시대 보면 그때부터 영적인 대전쟁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사울에게 함께했던 성령이 쏙 떠났다고 합니다. 14절에 다윗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시작됐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한 신이 그를 번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마귀의 대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1단계 공격이 번뇌케 하는 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번뇌케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담대함 있고 강해야만 하나님 역사해 주는데 열등의식, 패배의식, 적개심에 이글거려서 매일 패배의식 속에 처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딱 나타났습니다. 옛날의 사울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온 병사들과 함께 두려워 벌벌벌 떨기만 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점령받을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범사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언하며 갔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 역사가 우리들에게 번뇌케 하는 영으로 들어오면 내 자신의 심보가 병듭니다. 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불안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니까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힘있게 내리니까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정 파기로 나타납니다. 대인관계가 무너집니다.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모든 걸 때려 부시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의 사회적 활동과 공적 활동이 다 상실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가니까 세 번째 강한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분노에 이글거립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만사를 다 팽개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베들레헴을 빼앗기고 나라가 다 빼앗기는데도 그는 오직 분노에만 이글거립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그 분노가 마귀를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창구라고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분노 때문에 그는 일생을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자살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만나준 은혜를 거부하니까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예배를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여러분의 일생이 꼭 되셔서 쓰임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금년에는 꼭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럼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태어날 때, 2번 청소년 때, 3번 중년 때, 4번 노년 때, 5번 죽을 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한 건 죽을 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가 그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심서 대장부 같으라. 대장부가 뭐냐?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는 거다. 왜 지켜야 되느냐? 만약에 대장부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며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쓰는 은혜를 주느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밧세바와 죄짓고 난 그런 자녀입니다. 그 위에는 압살롬 같은 셋째 형과 비롯하여 그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습니다. 약반 20살의 왕이 된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그런데 본인이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장부 신앙 가지면 다 되는 걸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그대로 지키는 게 대장부인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한 번 더 바꾸자면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갖고 다윗이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일생의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참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자자손손 대대로 써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내가 함께하였고 그 가문을 내가 썼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 추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추억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한번 우리 지난해를 돌아봅시다. 2019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좋은 추억들이 여러분 인생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추억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대장부라고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크게 쓰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대장부에게 주는 복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대박이라고 합시다.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대장부 이꼴 대박. 그럼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장부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쫄장부입니다. 그럼 쫄장부의 대박 반대말은 뭘까요? 쪽박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대박이고 쫄장부는 쪽박입니다. 그럼 쪽박차는 쫄장부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환경 따라 입장 따라 처지 따라 기분 따라 삐죽 빼죽 들쑥날쑥 하나님 앞에 변화무쌍한 감정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쫄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점점 교회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시험 든 사람입니다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게 바로 쫄장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들고 이러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매일 시험 드시고 상처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좋은 추억, 교회 안에 나의 족적이 아름답지 못한 족적만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 쓰는 은혜가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추억을 남기는 믿음을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년 한 해 동안에 크게 쓰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는 은혜를 주셔서 금년에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더 크게 쓰임받아 머리되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 달렸느냐? 예배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대장부 신앙 속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 편팔로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광야에 우리를 안고도 가셔서 가나안을 열어준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쓰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